매일의 묵상. 안녕하십니까, 정규환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을 중심으로 나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이 당하는 학대도 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바로도 바로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어떻게 믿어주겠냐는 거죠.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켰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보냈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할 무슨 근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보냈다고 하면 된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의역인데요.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I am that I am. 공동 번역의 표현을 빌자면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보냈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나야 라고만 해도 사람들이 누가 보냈는지 알아들을 것이라는 거죠. 길게 당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권위를 빌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야 라고만 해도 사람들이 아 또는 오 하며 받들 것이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집에 딩동 하고 벨이 울리면 누구세요? 라고 묻죠.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야. 그러면 아들이 반가움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니 우리의 주님으로도 통할 것 같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무슨 이론이나 설득할 무슨 방법이나 유명한 사람의 지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나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면 통한다니까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거든. 맞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매일의 묵상, 지금까지 정기환이었습니다.